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지게차가 아닌 크레인이에요. 대형 크레인. 여기는 제2자유로 능거가시 파주방면 그 진입농사 하는 곳인데 오늘 대형 크레인 두 대가 들어왔어요. 물론 오늘 찍은 영상이 아니고 여름에 찍은 영상입니다. 오늘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군데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투입이 됐더라고요. 한 군데는 그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강매교 부분인데요. 거기는 500톤 크레인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. 여기 능거가시 현장에는 260톤과 300톤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.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지금 외곽순환도로 밑에에서 크레인이 지금 작은 게 두 대 들어온 거예요. 갑자기 지게차다 말고 오늘 이거 대형 크레인 작업한다 그래서 이거 찍으러 온 거거든요. 평상시 보기 힘든 작업이니까 그냥 한번 찍어본 겁니다. 아, 저 구조물은 80톤이라 그러더라고요. 이곳은 능곡에서 파주 가는 제2자유로 진입로인데요. 현재는 개통이 되었습니다.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는 설명 없습니다.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500톤 크레인은 후반부에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조금 나와요. 능거가시 파주 방향 합류도로.
오른쪽에 300톤 크레인, 왼쪽 앞에 있는 게 260톤 크레인. 구조물은 약 80톤. 500톤 크레인입니다. 남양 레카의 300톤과 260톤짜리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요거는 500톤짜리예요. 아까에 비하면 훨씬 커 보이죠?